생각지도 못한 기록이고 그냥 달성하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기록이 이제 통산 홈런이 아니고 그냥 한 시즌 좋은 결과 내자 이런 목표로 항상 몇 시즌 들어가는데 안 다치고 한 시즌 시합을 많이 나가서 뭐 그만큼 뭐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게 누적이 돼서 달성한 기록인 것 같고 그냥 큰 부상 없이 그냥 꾸준히 해서 그게 달성한 기록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욕심은 없고 저는 예전부터 모든 기록이 근접했을 때 뭐 목표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뭐 400 홈런 쳤으니까 뭐 통산 홈런 아예 생각도 안 했지만 그래도 더 신경 안 쓰고 남은 야구 생활 뭐 한 시즌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뭐 그러다 보면 뭐 운이 좋으면 정말 이승엽 선배 기록에 근접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네, 그거를 넘어서야겠다 딱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야구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. 아니, 넘고는 쉽죠. 모든 선수가 이제 할 수 있을 때 그런 기록을 넘는 게 정말 좋은데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넘고 싶어요. 넘고 싶은데 그것만 바라보고 야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마인드 자체를 이제 욕심 안 부리고 하자 이런 마인드로 얘기한 건데 네, 이승엽 선배님이 기록 넘어서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솔직히 실감은 안 났어요. 실감 안 났고 저도 이제 기사 같은 거 보면서 이제 못하자 뭐 최초라고 하고 역대 2위라고 하고 또 이승엽 선배 400홈런 칠 당시 그 영상도 떴더라고요. 그것도 봤는데 아 정말 그때 실감이 났어요. 어제 게임 끝나고 버스 타고 이제 이동하면서 기사를 접했을 때 아 나도 참 대단한 기록 세웠구나 이런 실감이 났습니다. 뭐 시즌 때 같은 경우는 그냥 말로홈런 같은 거 말로홈런이 정말 치기 어려운데 말로홈런 쳤을 때 그 느낌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모든 뭐 포스트 시즌 다 통틀어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18년도 한국 시즌 때 동점홈런 쳤을 때 남들은 다 집에 가려고 짐 싸고 있는데 그때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내일 생각하고 있었던 타석이었는데 그게 또 홈런이 되고 또 그날 또 우승을 하게 돼서 그 홈런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. 그냥 그때는 트레이닝 코치님이 이제 박창민 코치님으로 이렇게 바뀌시면서 웨이트에 대한 거를 이제 좀 더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지만 그해 뭐 제가 뭐 홈런을 많이 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그해 캠프 때부터 이제 엑스트라 웨이트라고 이제 끝나고 또 한 번 더 웨이트하고 그런 식으로 저 딴에는 다른 선수 다 더 많이 하겠지만 저 딴에는 되게 열심히 웨이트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원래 그 목적이 안 다치려고 그 전해 제가 이제 잔부상이 많아가지고 한 2년 정도 좀 많이 힘들었는데 안 다치는 개념으로 이제 웨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스윙 메커니즘도 이제 캠프 때 많이 느꼈어요. 그러니까 공을 때려치는 것보다 뭐라 그러지 면으로 해서 좀 뻗어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느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즌 때 계속 밀고 나갔는데 안타도 이렇게 홈런 되고 그게 좀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. 공이 뜨기 시작하고 홈런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런 스윙을 하려고 했던 거는 13년도 그러니까 좀 오래됐어요. 오래됐는데 그게 결과로 잘 안 나왔는데 16년도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웨이트를 안 다치려고 웨이트를 많이 했고 그때 이제 딱 그게 겹쳤던 것 같아요. 16년도부터 안타야 될 때 이렇게 홈런으로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. 수치상으로 홈런 수가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. 예전에 임창용 선배 그때 예전에 한번 게임 끝나고 인터뷰해서 얘기한 적 있는데 임창용 선배 던질 때 말로였거든요. 저희가 큰 점수차를 이기고 있다가 역전을 당했나? 뭐 동점을 당했다 그랬다가 저희가 다시 따라가는 상황에 투아웃 말로였는데 그때 역전 홈런을 쳐가지고 제가 시즌 때 세레머니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손 들고 뛰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. 그래서 그때가 제일 타격감이 제일 좋았을 때고 네, 안 해봤습니다. 근데 그때는 지나가서 하는 얘기지만 뭐
충분히 기회는 있었는데 자신감이 없었어요. 그 해에 제가 2년간 제가 힘든 생활을 했다 그랬던 게 뭐 아파서 재활에 막 두 달 있다가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좀 2년간은 하필 그때 중요한 시기인데 2년간 저는 좀 풀타임을 소화 못하고 좀 쉬는 그 기간이 좀 많았거든요. 그때 순간 이렇게 자신감이 팍 떨어지더라고요. 안 가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냥 투수들 보면 아 너무 볼들이 좋은 투수들이 너무 전 세계에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영상 같은 거 보고 와 이렇게 그냥 이걸로 끝내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재학 선수인데 또 이제 고용표 선수가 또 나타나. 근데 고용표 선수 볼은 이제 모든 구단 타자들이 좀 다 못 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저는 옛날부터 이제 이재학 선수의 볼은 볼도 볼이지만 그리고 타이밍을 아예 잘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아예 정말 타선에서 정말 헤매는 것 같아서 헤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치기 힘든 전 투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. 그냥 습관 같아요. 그냥 저는 처음에는 홈런 치고 어떻게 보면 좀 옛날 마인드죠.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많은 고참 선배님들이 있는 데서 어른 나이에 시합을 뛰어왔어가지고 그냥 그게 매너라고 생각했어요. 치고 빨리 뛰고 들어오는 게 매너라고 생각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많이 표출을 하고 어필을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치고 좀 이렇게 천천히 털레털레 뛴 게 아니라 좀 빨리 돌아서 들어오는 걸. 근데 그게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치면 그냥 타구도 안 보고 빨리 베이스에 돌고 들어오는 게 몸이 됐어요. 근데 포스트 시즌 때는 다르죠. 그때는 세레머니도 하고 뭐 모든 기분을 만끽해야 팀 분위기도 살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틀리지만 시즌 때는 정말 극적인 거 아니면 웬만해서는 그냥 바로 돌아오는. 근데 뭐 어제 쳤는데 아직 못 갔겠다. 근데 뭐 아들이랑 한 번씩은 그냥 둘이서 그냥 장난감 사주러 갈 때도 있고 바람 쐬러 가고 이런 아직 장보러 간 적은 없어요. 영상 같은 거 이렇게 틀어주고 그게 제일 감동적이었어. 그냥 영상 틀어주는 거 이렇게 뭐 큰 뭐 대형 스크린 같은 거 이렇게 뭐 스타필드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영상을 틀어주는 거 제가 봤거든요. 그게 제일 감동적이었고 아 또 그거 저기 초코파이 정이 있는데 그거를 뭐 50% 할인한다 그랬나? 뭐 정자는 그 정자를 쓰진 않는데 그래도 정말 부단주님이 크게 신경 써준 것 같아서 네, 기분 좋습니다. 아니요, 저한테는 한 번도 안 왔어요. 이제 오지 않을까요? 지금 좀 이제 여태가 힘들었던 거 이제 쉬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. 모를 수도 있어요. 아, 강연의 성격상 모를 수도 있어요. 아니, 연락 올 겁니다. 진짜. 아, 지금 놀기 바쁠 거예요, 아마. 이제 시즌 끝났는데, 뭐. 개인적으로, 뭐, 막 레전드라 레전드 하잖아요. 그런 거 들으면 기분 좋죠. 그런 거 기분 좋은데. 소령 장사는 예전에는 좀 촌스러워 보였어요. 어릴 때는 너무 장사가 뭐냐고. 아, 그런 거 있잖아요. 좀. 아, 소령이 아니라 장사가 걸렸던 거예요. 네.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, 그런 팬분들이 지어준 건데 좀 그러겠지만. 되게 촌스럽고 이게 뭐야 더 멋있는 거지 이랬었어요 어릴 때는. 근데 정말 그 선수의 별명이 끝까지 간다는 게 정말 이거는 정말 진심이에요. 정말 끝까지 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별명을 지어주는 게 이제 그만큼 또 야구를 또 잘 했으니까 팬분들이 관심 가져서 지어주는 거니까 지금에 와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냥 그 한 별명이 어렸을 때부터 쭉 이어졌다는 게 그 별명이 안 붙 선수들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와 지금은 아 이게 또 세대 차이 나는 그 지금은 다 힘이 다 좋아요. 아 정말 뭐 진짜 제가 별명을 받았을 때 당시에는 홈런이 한 20개만 쳐도 정말 거포 소리 들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. 거기에 근접한 뭐 두 자릿수 홈런 15개 뭐 이런 식으로 치면 좀 겉보다 약간 이런 수식어 붙을 때여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와 힘이 다 장사들이죠. 노시안 선수나 한동희 선수도 그렇고 아 뭐 다 있어요 그냥 뭐 다 힘이 장난 아니고 피지컬도 엄청 좋아지고 요즘 신인들 보면
185 이하로 떨어진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다 190 가까이 되는 선수들도 많고. 감사합니다. 요즘 타격감이 많이 안 좋았는데 400 홈런이 제 생각보다 좀 빨리 달성하게 돼서 기분 좋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. 400 홈런 달성해서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이마트 가셔서 이벤트 일주일 동안 한다고 들었는데, 네,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고, 일단은 순위 싸움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제 400 홈런 친 거에 좀 기분 누리고, 또 오늘 또 새롭게 또 한 게 최선을 다해서 팬분들께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